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 검색을 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얘가 네이버가 아니고 이 상태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상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인터넷 실행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네이버를 찾아요.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가 열리면 그때 이제 네이버에 가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고 다음에 가서 검색하고 싶으면 다음을 또 검색을 해요. 이렇게 다음이 열리면 또 다음에 가서 여기서 검색을 하고 보통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요. 이거는 낭비예요.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지금은 여기다 검색하면 다 돼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검색하는 곳에 이게 주소창 겸 검색창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8이었을 때까지는 여기 앞에 여기에 주소창 오른쪽에 검색창하고 딱히 나눠져 있었어요. 옛날 버전으로. 근데 9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로 통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묻고 답하고 아 답하는 게 아니라 묻고 주소창으로 가고 하는 게다 한꺼번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근데 화살표 눌러 보시면은 요 밑에 이렇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검색 엔진이에요. 이걸 등록해 버리면 돼요. 예전에는 네이버는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야 되고 구글은 구글에 가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검색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그냥 바로 설정해 버리면 돼요. 자, 추가 버튼 누르시고 여기 가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이 검색 엔진인데 얘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얘도 추가하고 구글도 추가하고 네이버도 추가하고 네이트도 추가하고 야후도 추가하고 이렇게 다 추가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G마켓도 추가할 수 있어요. G마켓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뭐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를 추가하실 때 얘를 기본 검색 공급자로 기본 검색 공급자로 설정을 해버리면 돼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메뉴판 있지 않습니까? 메뉴판에 가면 추가 기능 관리라고 있어요. 그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면은 검색 공급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할 거야 라면 기본값 설정을 해버리면 되고 네이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밑에 네이버를 기본값 설정 아니 오른쪽 눌러서 설정하시면 네이버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이버를 위로 이렇게 위로 보이게끔 위로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또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야후 빙은 MS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거. 예. 그 다음에 네이트도 이렇게 올리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홍길동이라고 쓰고요. 홍길동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요. 홍길동이라고 쓰고 요 D 다음이죠. 얘를 누르면 다음에서 검색을 하고 홍길동이라고 쓰고 야후를 클릭하면 예 야후에서 검색을 하고 이제는 검색 엔진이 이 안에 다 들어왔어요.
만약에 G마켓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G마켓에서 홍길동을 찾겠죠. 근데 G마켓에 홍길동이 있으려나? 뭐 몰라. 홍길동 피규어라든지 홍길동에 연관된 상품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홍길동이라고 쓰고 G마켓을 클릭을 하면은요. 이제 G마켓 홍길동도 찾아요. 뭐 11번가도 등록할 수도 있고 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에 가서 다음 검색하고 하지 마시고 밑에 검색 엔진을 등록을 해놓고 추가 버튼 눌러서 원래는 메뉴판에 있는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 공급자를 지정해주고 이때 밑에 추가 설정,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냥 바로 있으니까 여기도 있으니까는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필요한 검색 공급자들을 검색자들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위키백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위키백과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편해요. 이렇게. 자, 하나는 빙이고 하나는 네이트죠. 그렇죠? 예. 얘 사용할 수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지? 자, 맞춤법 교정하는 것도 있어요. 맞춤법 교정.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언어에 따라서, 뭐, 추적 방지는 뭡니까? 뭐 바로 연결 이런 것도 있고요. 빙 번역 서비스도 있어요. 빙 번역 서비스. 바로 연결의 빙 번역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본 값으로. 추가 바로 연결 찾기 들어가면 또 여긴 좀 에러가 나네. 뭐가? 예. 번역도 해요. 번역도. 도구모음 확장 모음이라고 해서 알툴바 뭐 우리 알툴바 같은 거 깔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기서 사용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뭐 기본값으로 설정 닫기 자 보세요. 제가 네이버로 한번 가보죠. 아, 제홈페이지로 가볼까요? 제홈페이지? 예, 네, 제홈페이지로 갔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빙 번역 서비스. 영어로 나오네요. 영어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원래 뭐 영어로 있었는데 요거 메시지가 원래는 우리말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인터넷 수거문서 접수. 근데 얘가 뭐로 변했어요? 영어로 변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 백악관이죠? 미국 백악관이에요.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빙 번역 서비스를 안 해주나? 어쭈구리 얘는 안 해주네. 자, 그러면 네이버.com에 들어가자. 네이버를 빙 번역 서비스로 막아놨나? 왜안 들어가지? 여긴 막아놨네요. 이런 경우 번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크롬입니다. 크롬. 이 크롬 브라우저는요 잘 돼요.
라이트하우스.gov. 여기 번역이 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여기 떠요. 그럼 이거 클릭해서요. 번역해버리면 자 보세요. 자 여기 행정부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영어가 우리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어요. 이거를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문을 보면은 영어니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뜻을 착 알아보겠지만은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할 때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그렇죠? 와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야후.co.jp 야후재팬이라고 하죠. 야후재팬을 그냥 번역하라고 떠요. 이렇게. 그럼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옵션에 들어가면 얘를 독일어로 번역도 가능해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일본말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번역할까요? 뭐, 다할수 있어. 네팔, 여기 러시아말로. 라틴어도 번역이 되네, 라틴어도. 우리말이 제일 편하겠죠? 우리말이 제일 편하겠지. 자, 원문 보기 하다가, 에이, 우리말로 좀 볼까? 그럼 번역, 그러면 된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어떨 때 많이 보냐면요. 일본 말은 잘 모르는데, 일어를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사이트에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펜시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완구 같은 거는 일본께 좀 많이, 이런 것들이 더. 제가 일본 부동산에 가서 뭐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본의 특성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말고, 일본에만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더 우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보는 거야. 이런 거. 예, 그럼 클릭을 하면. 자, 일본, 우리말로 나오잖아요. 얘는 왜안 바뀔까요? 얘는 왜 일본말이 우리말로 안 바뀔까요? 얘는 다 우리말로 바뀌었는데. 이건 그림이에요. 이건 그림이라고. 이건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요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그림이에요. 이건 글씨고,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합성을 한 거라서, 이거는 번역이 안 되지. 근데 그러나, 왜 선생님 아까 누르신 거야? 오른쪽 왜 위에 있는 거 저는 요거는 없는데? 크롬.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빙 번역 서비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빙 번역 서비스가 안 들어가면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그냥 어디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 볼게요. 이게 지금 블로그인데,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빙 번역 서비스가 안 들어가네. 그럼 여기 가서 빙 번역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 버튼이 안 눌려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주소를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말이잖아요. 이게 우리말인데 얘를 번역도 할수 있어요. 번역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긴 지금 번역 기능이 막혀 있나요? 여기 아이콘이 안 뜨네. 안 뜨면 할수 없지 뭐. 여기 뜨잖아요, 이렇게. 번역 아이콘이 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뭔진 몰라도 이런 내용이 이렇게 대충 적혀 있다는 거지. 뭐 주부 얘기도 나오고 이 사람은 뭐 주부 친구라고 하고
호기심 왕성한 몇 살이라고 그러고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이니까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겠지. 크롬 브라우저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차이점들은 있어요. 이런 간담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원문대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문 보기 하면 영어잖아요, 이거. 이거 보려면 영어 공부는 가능하지만, 아, 급해 죽겠는데, 빨리 우리말로 봐야지. 딱 우리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대잖아. 이렇게. 알아보기가 수월하겠지.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또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홍길동을 검색하면 구글이 먼저 검색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거는 크롬은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얘도요 끝에 가면 점점점 설정 가시면 여기도 검색 엔진 관리라고 있어요. 검색 엔진 관리 구글, 네이버, 다음 다 있어요. 여기. 구글이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난 네이버를 기본으로 설정할래? 그러면 네이버가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을 검색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네이버로 나와요. 얘는 검색할 때 묻는 건 아니고, 요 설정 칸에다가, 에이, 난 다음을 기본으로 할래? 그럼 기본으로 됐지 않습니까? 여기 11번가도 있잖아. 그럼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11번 누르면 되겠지. 아니면 얘를 클릭해가지고, 목록에도 들어가 있어. 목록에도 들어있다고. 근데 기본, 그러면 이제 얘가 기본으로 가는 거지. 알라딘도 기본. 다 나와도 기본.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나와라는 것을 기본을 해놨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키보드라고 검색을 하면, 다 나와 있는 게 이제 검색이 되는 거지.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약간 달라요. 방법론은 다른데, 보통 구글을 많이 쓰면은 구글을 가지고 그냥 기본. 구글이 기본이 돼서 쓰면 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본 검색 엔진 바꾸기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할 수도 있고, 크롬에서도 검색 엔진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또 이것도 하나 있어요. 웹 브라우저 초기화시키기. 초기화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막 작업을 했어요. 즐겨찾기도 여기 등록돼 있고, 그렇죠? 즐겨찾기도 등록돼 있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얘는 삭제하면 되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를 해놓지 않지. 다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다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걸 즐겨찾기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길동을 검색했어. 홍길동 검색했는데 요 지식인에 관한 요 내용이 있어. 이 지식인에 관한 내용 이거. 자, 홍길동 전에 보면 홍길동이 아버지가 판서래. 판서. 판사야? 판서야. 판서. 근데 어머니가 그집 종이었으니까 노비. 너는 남자 노비? 비? 비가 여자고 노가 남자죠? 그래서 노비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냥 줄여서 합쳐서.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대략 이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재산 불안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음에 이걸 또 보고 싶어. 그럴 때 얘를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는 거예요. 얘를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궁금할 때 얘를 클릭해 보면 탁뜰거 아닙니까? 화면이.
이런 걸 즐겨찾기 해놓는 거지. 네이버, 다음, 구글, 이거 다 알잖아, 그냥. 근데 이 홍길동의 재산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음에 검색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런 거를 검색하라고 이게 등록해 놓는 거지. 이런 사이트들은 자주 안 가니까 모르잖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등록해 놓는 거야. 근데 뭐 네이버 자체야 뭐 아무데나 네이버 물어보면 네이버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YTN 뉴스가 있는데, YTN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사거리를 다음에 또 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보다가 홍길동을 보고 싶은가? 그럼 홍길동 아까 보다가 아 맞아 어쩌고 저쩌고 또 클릭하면 그 내용이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하시면 되고, 이 즐겨찾기가 필요 없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삭제하시면 즐겨찾기는 사라지고. 즐겨찾기 의미는 그런 거고요. 여러분 페이지 목록은 자 금요일날 여기 네이버를 열어봤나봐요. 어제 보니까는 네이버를 열었나. 오늘은 어디 다녔나봐요. 많이 다녔네. 오늘 제가 G마켓도 갔다 왔고, 다음도 갔다 왔고, YTN도 갔다 왔고, 많이 갔다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백악관도 갔다 왔고 이렇게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남들이 알면 어떨까? 이건 나만 보는 건데 이게 나 혼자 쓰는 컴퓨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용인데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거를 남이 알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너 어제 뭐 했지 다 알아봐. 왠지 추적당하는 느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공용 컴퓨터에서는 이런 즐겨찾기를 사실 해놓으시면 안 돼. 이게 20일간 기록돼요. 기본이 20일. 저는 999일간 기억하라고 명령을 걸어놨어요. 제 컴퓨터는 저만 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지워야죠. 자, 여기 도구 인터넷 옵션. 자, 검색 기록 삭제. 얘를 닫으면 내가 어디 뭐를 검색했는지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알아서 삭제해줘라. 그런데 이 안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은 삭제가 안 돼. 얘는 수작업으로 삭제를 해야 돼. 여기 얘를 그냥 이대로 확인 누르면 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실행하면 사라졌나 볼까요? 아직은 있죠. 그렇죠. 아직은 있어요. 어? 없어졌다. 어디 다녔는가 사라졌잖아요. 뭐를 걸어놔서. 요것 때문에. 얘를 안 해놓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이거를 체크해놓고 확인 누르고 인터넷 닫으면 알아서 어디 다녔는 거는 사라지는데 로그인한 정보는 안 사라지거든요. 그건 이제 그 삭제. 여기 들어가서 얘를 수작업으로 한번 삭제하세요. 수작업으로 삭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검색 기록이 다 삭제됐다고 나와요. 이거 다 삭제됐어요. 자,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럼 내가 어디 돌아다녔는지 서부터 시작해서 로그인한 정보까지 이런 정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쿠키가 그거죠. 개인 정보예요. 어디 돌아다녔는 거. 정리 정돈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설정은 또 뭐야? 저는 여기에 20일간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걸 최대 999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렇게 써요. 기본적으로 제 집에서는. 근데 나와서는 이런 걸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아까 보시다시피 그냥 삭제해버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디 돌아다녔는지를 남이 모르게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 뭐 개인정보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팝업 차단 사용할 거냐? 우리 어디 인터넷 들어가면 팝업 나오잖아요.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팝업이 뜨지. 근데 우리 이제 만족도 조사 하잖아요. 우리 안 했죠? 만족도 조사. 이따 쉬는 시간에 하겠지만은, 자, 서울시에서 열리는 거, 서울에 있는 거,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성발전소 홈페이지는 자동으로 열리게끔 해놨어요. 저는, 이 컴퓨터에는. 근데 이걸 만약에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제거하면은,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 우리 여성발전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려고 보면 팝업창이 안 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작업으로 팝업을 열어줘야지. 이때 허용을 해주면 알아서 착 뜨는 거야. 예전에는 이 팝업이 자동으로 열렸었어요. 근데 팝업에 광고성도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안 좋은 악성 코드가 붙어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야 뭐 악성 코드를 심어놓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놓으면 편하겠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우리 여성발전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팝업이 열리게끔 다 허용을 해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팝업을 안 열어요. 굳이 열어봤자 의미가 없을 테니까. 자, 팝업이 찾아올 때 알림 표시를 표시할 거냐?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 팝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예. 자,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인터넷상에, 웹상에 보이는 이 글자들 있잖아. 이 글자들, 이 글자. 여기에 막 폭력적인 글이라든지 선정적인 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용이. 차단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18세 이상, 15세 이상, 12세 이상 뭐온 가족이 다 봐도 되는 건지 그런 게 뜨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할 때. 인터넷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어우, 눈 뜨고 못 보겠어. 가족들하고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보기 힘들어. 그럼 설정해줘야 돼. 저야 이 관리자가, 이 여기 관리자, 여기 관리자. 여기 중부라고 돼 있는 계정이, 이 계정이 관리자 계정으로 돼 있어요.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되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어떨까요? 12세, 13세, 뭐 10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런 선정적인 내용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 가족 보호 관련 기능이 있어요. 제 옆판에. 여기서도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려면 여기 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용할 게임 등급 시스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있네. 게임물 등급위원회. 우리나라 거잖아. 그렇잖아요. 뭐 사법부도 있고. 자, 이렇게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게임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나이가 어려. 그러면 차단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계정이 있어야 돼요. 이건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어른인지 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보호 시스템을 설정을 해서 따로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인터넷에 관한 거고. 인터넷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광고창이 많이 나와. 광고창이 막 열려. 팝업창이 막 열려. 그래서 제 옆판에 가서 프로그램을 제거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걔를 선택하고 제거를 하는 거죠. 이게 필요 없으면 얘를 제거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얘가 이것 때문에 광고가 열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제거하면 되는데 이걸 제거하고 나면 광고가 안 열려야 됐잖아요. 근데 간혹 열릴 때가 있어. 이 어떤 사이트에 의해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컴퓨터 안에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안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몸이 불편해진 거야. 치료는 했는데 후유증이 남잖아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다 지워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거한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제가 설치한 거니까 제가 이제 삭제한 거고요. 이게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창이 뜰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요거예요, 요거. 원래대로. 원래대로. 이걸 누르면, 요거. 다시 설정을 누르면 원위치가 돼요. 근데 이거를 다시 설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전 설정이 모두 손실된대. 이전 설정. 이전 설정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금융 업무 하려면,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면, 농업이나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할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원위치가 돼요. 다 삭제가 돼. 원래대로. 그러니까, 얘를 다시 설정하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게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 뱅킹 빨리 해야 되는데, 좀 전까지는 했었는데,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 뱅킹했던 기능 프로그램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설정 누르면 이런 거다 하고 그러면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는 거지. 검색 공급자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다 원래대로 돌아가. 액티비엑스도 다. 그러니까 내가 농협에 가서 인터넷 뱅킹 하려 그러면 다시 농협에 가서 인터넷 뱅킹 로그인 해봤자 안 돼.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 다시 깔아야 돼. 국민은행 들어가? 그럼 또 깔아야 돼. 그러나 광고창 같은 거는 다 해결이 됐지. 다 해결이 됐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건. 영안 된다? 그럼 이거 한번 해야지. 다시 작업해야지. 그럼 이제 저희 강사들은 여기 와서 강사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여러분 출결을 여기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럼 출결을 하고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그 출석부 프로그램 불러와가지고 뭘 작업해야 되는데 얘도 액티비엑스가 돌아가요. 그럼 그것도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설정해 줄때 누군가는 한번 불편한 건 있지. 불편한 건 있지. 근데 어떻게 할 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네이버가 나오게 할 건지 여기다 엔터 치고 뭐 다음도 써주고 구글도 넣어주면 그 인터넷 실행하면 네이버도 나오고 다음도 나오고 구글도 나오고 하는 거고 원래는 이거였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나왔었지. 이게 나왔었는데 이걸 바꾼 거란 말이야. 현재 거로 이렇게 네이버 거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크롬 브라우저는 어떻게 하느냐? 크롬 브라우저는 점점점 이게 메뉴니까 눌러서 설정.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여기 있네. 고급. 자, 비밀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사용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 완성 해놨던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초기화 있네. 초기화. 초기화. 이 초기화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싹 다. 근데 이제 저장된 비밀번호는 삭제되지 않는데, 즐겨찾기 하는 거는 삭제되지 않는데, 쿠키는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비밀번호를 내가 모르고 저장해놨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없애는 기능이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 여기. 저장된 비밀번호가 자, 11번가 페이스북. 여기는 지금 비밀번호 저장되지 않았는데, 이 비밀번호 저장된 여기 나타나요. 그럼 얘를 삭제해주면 되고. 인터넷 기록 삭제 여기 있네. 이런 거. 1시간 전체 60개가 있는데, 인터넷상에 이것저것 받는 게 800개가 넘는데, 이걸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비밀번호 설정해놓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다 삭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인터넷 스플로러에도 아까 삭제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줘야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쩔 때는 귀찮고 까먹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로그인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로그인한 정보가 남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 컴퓨터 같은 내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공용이 쓰는 컴퓨터에다가 로그인 해놓으면 로그인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로그인하는 게 이제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자 이거잖아요. 여기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는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잠깐만. 자,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뭐가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영어로 나오네? 잠깐만.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 여기. 작업 표시를 보면 인터넷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오죠. In private browsing 이라고 있죠. In private browsing.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인터넷 실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잠깐만 그냥 쉽게 합시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In Private Browsing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아까랑 약간 달라요. 자, 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크롬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시크릿 창이라고 나와요. 시크릿 창. 자, 이렇게 떠요. 아까랑 좀 색깔이 좀 다르죠?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새카맣게 나왔어요. 새카맣게 나왔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여기 인 프라이빗이라는 메시지가 떠요. 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하세요. 여기서 마음 놓고 하세요. 여기에서 내가 어디 로그인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로그인한 정보가 안 남아요. 여기서 하면 로그인한 정보가 안 남는다고. 여기다가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 하잖아요. 이렇게 패스워드 걸고 하잖아요. 그럼 여긴 기록이 안 남아요. 인프라이빗 화면에서는 데이터가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시 인터넷 파일, 쿠키, 개인정보 어디를 열어봤는지 이게 포함되는 그게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니까 내가 뭐 하고 나왔는지 남이 모른다라는 얘기지. 기록을 안 남긴다는 거죠. 흔적을 지워주는 거야, 알아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까 시크릿 창. 그럼 여기 이렇게 색깔이 좀 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 로그인 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돼. 잠깐만 즐겨찾기를 좀 뺄게요. 즐겨찾기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이건 뭐야? 이건 뭐고? 그러니까는 어디 로그인 했는지 안 남으니까 깔끔하죠. 이렇게 브라우저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인프라이빗 브라우징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여기도 있대요. 밑에 인프라이빗 브라우징 시작 그러면
표현해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하면 이상이 없다. 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도 돼요. About in privacy라고 쓰면 되는데 이 글자 쓰기 귀찮잖아. 글자 쓰기 귀찮잖아. 예. 그러니까는 그냥 밑에 아이콘에 가서 in private browsing 이걸 하고 크롬은 시크릿 창 이래주면 이상이 없다. 자, 그런 것들이 160페이지까지 보시면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 나와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책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고. 노트북에서 166페이지. 노트북에서 무선 인터넷이 안될 때. 우리 집 노트북은 무선 인터넷이 안 되는 노트북이에요. 즉 와이파이 지원이 안 돼요라고 하는 노트북은 아주 옛날 고리짝 노트북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이 꽤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성능도 별로 안 좋은데 얘도 와이파이가 지원이 돼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빨라요? 아니면 인터넷 선 직접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공유기에서 이 선이 빨라요? 당연히 인터넷이 빠르지. 여기 직접 선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가정에 모뎀,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 업체에서 모뎀을 설치합니다. 모뎀의 역할이 뭐예요? 모뎀. 여기서 이제 모뎀이라고 말하는 거는 영어로는 모뎀 이렇게 쓰는데 모듈레이션. 이거는 다른 말로 변조라 그래요. 변조. 변조라는 말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꿔주는 게 변조고. 그다음에 디모듈레이션. 이거를 우리말로 복조라 그래요. 복조. 이거는 뭐냐면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시 원래 디지털로 돌려주는 것. 이거를 복조라 그래요. 그래서 변복조 장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내 컴퓨터는 디지털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선은 광통신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아날로그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케이블 있잖아, 다. 우리 센터에도 인터넷 들어와 있잖아요. 다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고 바꿔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온 데이터가 아날로그가 왔잖아요, 내 컴퓨터에. 그럼 얘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조 복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뎀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센터에는 모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 사무실에 있어. 우리 가정에는 모뎀 하나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하나 있잖아. 거기다 전화선을 꽂든 뭐를 꽂아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모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뎀에서 PC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PC 한 대만 인터넷이 가능한 거죠. 원래 모뎀 하나만 주니까 이 모뎀에서 공유기 말고 모뎀에서 내 컴퓨터 하나만 연결했으니까 나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뎀에서 IP 공유기라고 하죠. IP 공유기. 공유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유기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IP 공유기라 그래요.
가정의 가정의 IP가 이 IP는 인터넷 신호인데 그 신호가 하나만 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컴퓨터를 두 대를 쓰고 인터넷 두 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IP를 두 개를 신청해야 돼요. 두 개를 신청하면 하나 신청하는데 비용이 3만 원이면 두개 신청하면 4만 5천 원? 6만 원은 아니고 우리 집 컴퓨터가 세 대야. 인터넷에서 해야 돼. 그러면 IP를 세 개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뎀에서 허브라는 걸 주죠. 허브. 허브는 인터넷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 허브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센터는 IP가 몇개 들어오냐면 250개가 들어와요. 여기는. 그래서 IP 250개니까는 허브를 통해서, 허브가 저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강의실 저 뒤편에. 허브가 있어요. 거기 막 여러 개 껌뻥뻥거리거든. 그 허브를 통해서 여러 대 컴퓨터를 인터넷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학교, 공공기관은 IP가 여러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허브를 있어야 돼요. IP가. 근데 가정에서는 IP를 여러 개를 사용하기에 돈이 드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공유기를 사는 거죠, 공유기. 그럼 공유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통신 업체에서는, 서비스 업체에서는 손해죠.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과거에.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써도 좋다. 가정에서는. 그러나,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서는, 상업시설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즉,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잖아요. 복덕방. 거기 컴퓨터가 세 대가 있어. 근데 인터넷선 하나 신청해가지고 공유기 사가지고 여러 대 나눠 쓰잖아요. 안 돼요. 이건 불법이야. 거기는 IP를 세 개를 받아야 돼. 그렇게 사용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컴퓨터 노트북이 이래저래 한 다섯 대가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서비스 업체에서 완전 손해잖아요. 오늘날 인터넷 실행하니까 두 대는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 거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문의 아래. 전화 걸어갖고 대판 싸웠어요. 언제부터 막아놨냐고. 원래 막는데. 얘기 안 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잘 썼는데 왜 오늘 와서 이 소리를 하느냐 했더니 정책이 바뀌었대. 그거는 당신네 정책이고 나는 약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허락, 얘기도 없었다. 나한테 얘기한 적 있냐? 안 된다. 그랬더니 다시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럼 고객님 댁만 특별히 여러 대를 쓸수 있도록 할 텐데 만약에 고객님이 이 인터넷을 정지했다가 끊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두 대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중간에 끊지 않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않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제발 헛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와이파이는 스마트폰을 100대를 써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이 인터넷 직접 선을 연결하는 거는 공유기를 쓰면은 두 대만 연결해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대판 싸웠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이기는데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비자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서비스 업체 지고 사장이라 그러면 손해잖아. 아니 저놈의 집은 인터넷선 하나만 신청해 놓고 컴퓨터를 막 여러 대를 돌리니까 인터넷 신호가 증폭되잖아요. 안 되지. 불편한 거야. 근데 그 IP 공유기하고 와이파이도 같이 쓰여서 세대 쓰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세대, 그거는 그렇게 정책을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노트북 두 대랑 컴퓨터 하나를 쓰는데 예. 공유기도 있고 근데 와이파이 기본 돼가지고 공유기가 와이파이 기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와이파이 안테나, 무선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러면 저 전화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나만 되는 거예요? IP 하나를 모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모뎀. 모뎀이 집에 있어요. 그 모뎀을 공유기로 연결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공유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만 쓰는 건데, 공유기를 연결하니까 10대고 20대고 연결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3대까지만 쓰세요라고 정책을 박아놓은 거지. 약관에 박아놓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 댁에서는 3대밖에 못 쓰는 거예요. 네 번째 장치를 연결하려 그러면 걔는 연결이 안 돼. 노트북 사다가 공유기나 비건만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은 인터넷 선을 직접 꽂는 거는 2대까지만 허용을 해주겠다. 대신에 와이파이는 무제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싫다. 안 된다. 지금까지 인터넷도 100개면 100개고 다 써야 된다. 그럼 우리 집은 모뎀을 하나 그냥 와이파이로 노트북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집집마다 다르죠. 제가 그 인터넷을 신청을 했을 때는 저는 약관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대로 연결해 썼던 거지. 근데 중간에 바꿔버린 거야, 자기네들 정책을. 카페 같은 데서 공유기 없이 그냥 와이파이 비번 써놓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다 와이파이. 그거는 자기네들이 서비스 해주는 거고. 가정이 아니잖아, 거기는. 카페에서는 와이파이는 다 써달라고. 와이파이를 이런 장치를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 통신사의 허락을 받고 쓰는 거거든요. 요금을 내야지. 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써야 되니까 요금을 서비스 차원에서 돈을 내고 써주는 거예요. 지하철에 와이파이 돼가지고. 그거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통신사 요금을 내는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 내시잖아. 근데 여러분들 혹시 태블릿 쓰세요? 이 태블릿은 와이파이 전용이에요. 요금을 안 내거든요. 얘는 지하철 와이파이 못 써요. 지하철에 있는 와이파이는 통신사, SK텔레콤, KT, 유플러스 요금을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은 안 해줘요. 저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돈 내야 돼, 그때는. 대신에 공공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 공공시설이나 또는 저기 월드컵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를 지원해요. 시에서. 예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해줘요. 저희 동네도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그 서비스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 와이파이가 신호가 약하니까 KT, SK텔레콤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공원에. 그러니까 공원에도 그런 통신사 업체가 와가지고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요금 안 내는 사용자들 있잖아. 노트북 사용자들은 또못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노트북 사용자든 그다음에 태블릿 사용자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오픈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건 안 해준다 이거지. 대학에 가면 대학 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번, 자기 학번 있잖아요. 학번 자기 신분 확인하면은 학생들은 무제한 써요. 그러면 탐방객들 있잖아, 거기. 방문객들은 2시간 동안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주차 같은 경우도 뭐 1시간, 2시간 무료 주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통신도 2시간 정도 무료로 쓰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2시간 사용하고 나면 연장해서 못 써요. 다음 날에 와서 써야 돼. 그러나 그 학교 학생은 비싼 등록금을 냈으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 KT 와이파이가 잘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KT, SK텔레콤, 유플러스 있잖아, 와이파이. 예. 선생님 통신망 어느 거 쓰세요? 저는 SK인데 KT가 지하철에서 제일 잘 잡힌다고 그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틀렸어요. KT를 쓰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연결이 안 돼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잖아요, KT께. 저는 SK텔레콤이에요, 저도요. 근데 SK텔레콤 통신망이 좀 약해요. KT가 전국에서 제일 세지. KT 통신망이 딱 연결이 돼, 와이파이가. 그래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아이디가 뭐죠? 패스워드가 뭐죠? 가입 안돼 있잖아. 가입하려고 그러면 예, 월정 금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돈 내라 그래요. 근데 KT 요금 내는 사람은 그 공짜야. 통신 요금 내고 있잖아. 기본 요금 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짜로 쓰는 거예요. KT가 와이파이가 정부에서 쓰는 거를 그냥 KT 자체에서 세게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에다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 그러잖아. 지하철을 탔는데 인터넷이 된다? 우와,
역시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외국에는 지하철 타면 통신망에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LTE만 쓰는 거지, 자기네들 거.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료로 서비스해 줘도 남는다는 거지. 남으니까 서비스 요금을 해 서비스 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과도하게 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 한편은 그 말이 되고, 아, 땅 팔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서비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가정에 이런 공유기가 있으면 이 공유기에다가 모뎀을 연결하면 와이파이 발생을 하니까 이 와이파이에다가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쓰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무제한 써라고 하더라고, 통신망 업체에서도. 그러나 직접 연결하는 거는 안 된다. 직접 연결은 안 된다. 근데 그것도 나는 싫다, 거부했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는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뭐 계약서를 쓰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말이 노트북이나 PC 두 대만 연결이 되고요, 와이파이는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돼 있으면 컴퓨터 두 대만 쓰는 거예요. 세 대는 동시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PC 하나, 노트북 하나 직접 선을 꽂았어. 근데 친구가 노트북을 갖고 왔어. 그 노트북 가져온 친구는 와이파이를 쓰면 되지. 와이파이는 꼭 계속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 집은 PC만 3대, PC만 3대고, 노트북 4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파이를 안 써요. 와이파이가 느리거든. 직접 인터넷 선을 꽂는 게 엄청 빨라요. 그게 쉽게 말해서 기가 인터넷 같으면 1000메가야, 1000메가. 와이파이는 300밖에 안 와요, 빨라봤자. 직접 선을 꽂으면 1000이고, 와이파이는 300이야. LTE는 4메가고. 누가 LTE를 써, 집에서? 와이파이는 300인데. 그렇잖아. 최대 300까지는 가거든. 이번에 평창올림픽 하면서 5G, KT 광고 보셨어요? 5G를 이번에 한다 그러잖아요, 5G. 그러니까는 4G. 3G가 있고 3세대 통신망, 4세대 통신망. 우리가 지금 쓰는 게 LTE가 4세대 통신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5세대 통신망을 선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5세대 통신망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KTX 타고 갈때 로켓 타고 가는 거야. 그럼 벌써 가 있어. 여기서 탑승 수속 준비하고 있는데 휙 벌써 가 있어. 그 정도로 빠르게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50기가? 50기가? 우리가 기가 인터넷은 1기가인데 5G는 50기가 이렇게 간대요, 속도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통신망이 빠르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거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시간 정보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카메라를 수백 대를 깔아가지고 장면을 다 찍어요, 놓고 다 촬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순간순간 장면을 볼 수가 있어. 예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보내고 와야 되는데 이게 느리니까 보내는 거를 받는 것조차도 버거운 거야, 느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빨라지니까 뭐 원하는 대로 다볼 수가 있는 거지.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게,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느 선수가 딱 등장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막 뺑뺑 돌면서 보잖아,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게 통신이 빨라야 되거든, 신호가. 그런 것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 보실 때, 평창올림픽 광고 볼때그 통신망 광고가 나오잖아요, KT.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저는 광고를 굉장히 재밌게 봐요. 예를 들면 뭐 음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광고, 그다음에 음료 광고, 맥주 광고, 주류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같은 거 광고. 그러면 저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기법으로 촬영하고 편집했을까? 이런 것도 관심 있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예전에 웃긴 광고가 있었어요. 엑시트.
엑시트로 탈출하라. 이게 화장품 광고였어요. 화장품 광고를 그 화장품 이름이 엑시트예요. 엑시트가 뭐죠? 피상구잖아, 피상구. 피상구로 탈출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키보드 중에 이거 있죠? ESC 있죠? 이스케이프의 줄임말입니다. 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경우. 즉 길이 없는 거는 뭐냐면 아무 때나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엑시트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건 엑시트가 아니야. 계단으로 빠져나가는 게 엑시트지.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엑시트로 탈출하라는 말은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 광고였어. 근데 못 알아들었어. 많은 시청자들이. 화장품 이름이 엑시트가 뭐야? 비상구 아니야? 에이씨. 안 사, 안 사. 결국엔 망했지. 그 화장품 회사 망했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저는 알아들었어요. 야, 저거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설명을. 근데, 애엄마 그러더라고. 저게 무슨 화장품이 졌다고야? 이름이? 저거 굉장히 뜻이 깊어. 깊던 말던 화장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애들도 그래. 아빠, 화장품 이름이 엑시트래. 엑시트라는 거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화장품 이름이 구려. 저걸 누가 들고 다니고 찍어발라. 에이, 안 해. 이러더라고. 예쁜 아가씨들이 저걸 사가지고 엑시트, 비상구 이럴 거 아니야. 안 사지. 나라도 안 사지. 뜻은 알아먹겠는데 안 산단 말이야. 이런 광고 재밌어요. 광고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68페이지 보시면 이 제품이네. 우리 거 168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 제품이에요. 얘는 안테나가 6개입니다. 3개밖에 안 보이죠? 속에 3개 숨어 있어요. 얘는 듀얼밴드라 그래요. 듀얼밴드. 여러분 공유기 사실 때 듀얼밴드 사셔야 돼요. 공유기 사실 때 공유기를 구매할 때 어떤 거? 듀얼밴드 공유기를 사세요. 듀얼밴드라는 말하는 거 뭐냐면 5GHz하고 2.4GHz 이 두 가지 주파수가 움직이는 그걸 사셔야 돼. 듀얼밴드 공유기를 사서 쓰시면 좋아요. 더 재밌는 거는요, 얘는 요 뒤에 USB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뒤에 USB 단자 두 개가 있는데 그 USB 단자에다가 외장 하드를 하나 꽂아. 그러면 와이파이 연결이 되잖아요. 또 인터넷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 저쪽 방 저쪽에서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외장 하드에 있는 컨텐츠를 꺼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영화를 담아놔. 외장 하드 USB 메모리에다가 영화를 담아서 꽂아놔. 그러면 그거를 아빠 핸드폰에서 꺼내 볼 수도 있고 엄마 핸드폰에서는 또 다른 영화를 꺼내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나 유선으로 다 뒤에 공유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프린터기 있잖아요. 프린터기를 여기다 꽂아. USB 단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유기가 되는 공유 인터넷 프린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게 USB 2.0 방식이라 느리지. 3.0 방식을 쓰면 좋은데 3.0 방식 두 개짜리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US 3.0 방식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산 거는 안테나 5개짜리예요. 이거는 5기가짜리 안테나 3개, 2.4기가 안테나는 안에 들어있어요. 내장형인데 저는 그냥 겉으로 나타난 5개를 샀거든요. 걔는 USB 단자가 하나가 있어요. 3.0 단자가. 그럼 거기에다가 외장 하드를 꽂으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제 꺼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컨텐츠들을.
안 그러면 USB 케이블 꽂아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복사해서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공유기 이런 공유기를 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거는 99,000원, 어떤 건 3만 원, 뭐 99,000원, 27,000원. 이거 랜 카드네, 랜 카드. 공유기가 아니라 무선 카드. 얘는 16만 5천원, 얘는 53,000원, 16만 5천원이죠. 안테나가 4개죠? 여기 보니까는 USB 단자가 1개 있대. 안테나가 4개고 듀얼밴드라고 써있죠? 2.0도 하나, 3.0도 하나. 2.0도 하나, 3.0도 하나. 그럼 눌러볼게요, 제가요. 얘를 눌러보면은, 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 USB 단자 2개 있네. 저 뒤에 큰 그림 있나 볼까요? 큰 그림을 한번 볼까? 2.5기가, 5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움직이죠. 그렇죠? 얘는 다른 데는 600메가 가는데 얘는 2600메가, 2.6기가로 갈수 있대. 최대. 와이파이 2600으로 하면 뭐할 거냐고. 얘를 어차피 유선을 통해서 가는 건데, 유선은 1기가밖에 안 되거든. 1000메가밖에 안 되거든. 그러나,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는 있잖아. 가정에서. 아빠 핸드폰, 엄마 핸드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외부로 송출이 될 때는 기가 인터넷이니까 1000메가밖에 안 가지만, 자체적으로는 여기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요 주황색은 뭐예요? 요 노란색은 뭐냐면, 모뎀. 빨간 거는 뭐? PC에다 꽂는 거지. 이게 허브예요. 이게 허브. 그럼 우리 집 컴퓨터는 5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허브를 하나 사야지. 8개 연결하는 허브를 하나 사갖고 꽂으면 돼요. USB 3.0 하나, 2.0 하나. 그 프린터기는 여기다 꽂고, 외장하드는 오른쪽, 여기다 꽂으면, 프린터도 되고, 충전도 돼. 이렇게. 이런 기능이 다 된대. 근데 이런 기능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할줄 알아야 쓰잖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줄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인터넷은 빠르잖아. 그런데 보통 가정에 기가 인터넷이 지원이 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100메가 인터넷만 쓰는 사람들은 이거 사봤자 의미 없어요. 저희 집은 이제 100메가에 아직 기가 인터넷이 아니거든요. 이제 기가 인터넷이 지원이 되면은 변경할 거거든요. 이제 기가 인터넷 변경이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제가 공유기를 사놓은 게 이거는 아니지만 빨리 움직이겠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얘는 안테나가 3개죠. 그런데 뭐가? 아까처럼 듀얼 밴드도 아니고 그냥 옛날 거야, 옛날 거. 이거 듀얼 밴드인가요? 이건 듀얼 밴드네. 그렇죠? 28,000원. 18,900원. 제가 구매한 게 이거는 6개짜리네. 안테나 6개짜리. 이거는 비싸고 좋은 거겠지, 뭐. 이건 유선 공유기예요. 무선은 안 돼. 와이파이 안 돼요, 얘는. 와이파이가 안 돼. 유선만 하는 거야, 유선만. 이건 뭐야? 뭐 무섭게 생겼냐? 램이 1기가래. 우와. 어마어마하다. 얘 16메가인데 얘는 1기가래. 무슨 의미야, 이거는? 트라이밴드래. 밴드가 세 개래. 아까는 듀얼 밴드였는데 얘는 트라이 밴드래. 그럼 도대체 어떤 애길래 우주선을 저 UFO를 불러올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밴드가 세 가지가 있고, 밴드 세 개는 중요한 게 아닌데, 나머지 설명은 없네. 이것도 되게 있어 보이죠? 비싸네. 하여튼 있어 보이는 것들은 비싸. 이거 봐. 제가 산 거는 안 보이네. 안테나가 다섯 개인데, 여기서 검색해 볼까? 안테나가 다섯 개. 여기 있다. 저희 집게 이거 같은데요? 이거. 안테나. 듀얼 밴드. 3.0 하나예요. 제가 알고 구매했어. 20만 원짜리 사카, 30만 원짜리 사카하다가 거기다 돈을 투자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이것만 해도 될것 같아. 하얀색, 검정색 말고 하얀색. 여기 USB 단자 있으니까 이렇게 1600메가 하면 되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를 속도를 빨리 할 거냐고. 핸드폰이 옛날 고리짝 건데, 갤럭시 노트 8을 사면 얘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핸드폰이 갤럭시 S3인데 옛날 거, 얘는 아무리 와이파이가 빨라도 느려 터져요. 기계가 옛날 거라서. 저희 집은 그거를 감안해서 그냥 느리더라도 쓰자. 그러나 인터넷은 잘 돼요. 끊김없이 잘 돌아갑니다. 뭐 5대, 6대가 돌아가더라도 척척척 인터넷하고 다 돼요. 이렇게 공유기를 여러분들은 좀 보시고 사셔야 되고. 여기 뭐 초기화하고 공유기 초기화하고 하는 거는 공유기 설명서를 보셔야 돼. 그냥 봐서는 모르고요. 시스템 복원 기능 켜기.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복원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복원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요. 복원이. 아, 이건 하드 보안과 깔았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컴퓨터에 가면, 속성? 여기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여기 보면 제어판에 가서 하라 그러는데 제어판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럼 고급 시스템 설정. 그럼 여기 시스템 보호. 이 책에 있는 건 윈도우 10입니다. 이건 윈도우 10이랑 약간 달라요.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시스템 보호. C 드라이브는 설정, D 드라이브는 해제. D 드라이브는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깔리고 프로그램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 드라이브만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간혹 윈도우를 설치했더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윈도우가 아니라 야매 윈도우죠. 이 야매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면 시스템 보호가 해제된 상태로 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매 윈도우는요, 초보자들이 쓰는 윈도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자기네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매 버전을.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보호 해제 상태로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사용하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복원을 못 해요. 복원 기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요거 구성에 가서 시스템 보호 해제되어 있는 애는 복원 기능을 설정해 주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이제 복원 기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해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원 못 해요. 그 이전 것도 다 사라져요. 복원 설정해 놓은 것도. 대신에 시스템 보호를 해제하면 장점은 있어요. 컴퓨터가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윈도우를 제가 한글 2010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한글 2010이 설치되면서 안에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복원 시스템에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원위치가 될수 있게끔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시스템 보호 해제가 한 상태에서 한글 2010을 설치하면 복원 기능을 설정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설치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요. 우리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에서 무조건 다 뭐가 기능이 바뀌잖아요. 그럼 다 시스템 보호 기능에 다 설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안 한다 그러면 뭐야? 오케이, 그냥 뭐 빨리 움직이죠. 근데 이게 보험이거든, 보험. 우리가 매달 얼마씩 보험료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험료 때문에 큰일을 당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컴퓨터 문제가 생기면 윈도우 다시 설치하거든. 보호 같은 거안 하고, 복원 안 하고 그냥 바로 윈도우 다시 설치해서 또 쓰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윈도우 설치하는 게 힘들잖아, 버겁고. 그러니까 보호 설정을 해놓고 쓰는 거지. 예. 그게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원 기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보호 기능을 설정을 해줘야 돼. 184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얘가 해제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C 드라이브만 설정하면 돼. C 드라이브만. D 드라이브는 할 필요 없어요. 여기 D 드라이브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C만, 윈도우가 깔려있는 시스템만 복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 윈도우 10에서는 약간 화면 구성이 다르니까 요책 보시면 되고, 윈도우 7에서는 요 화면 보시면 돼.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자동 백업 진행을 하지 마세요. 이런 기능은 있는데, 이게 설정을 해놓으니까요, 자동 백업 진행을 해놨더니,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일을 못해요.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 이건 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이 시스템 보호는 윈도우하고 프로그램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시스템 보호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백업이라는 명령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데이터. 내 문서. 내 문서나 내 다운로드 폴더에 내가 데이터 저장해 놨잖아요. 얘를 치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를 따로 보관해 주는 기능이 백업 기능이에요. 뭐 시스템도 백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스템 백업하기에는 좀 버겁고, 데이터만 백업해 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얘가 시도 때도 없이 백업을 한다고, 나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중간에도 지가 백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가시면, C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속성을 봐요. C 드라이브 속성. 그럼 여기에 도구라는 곳에 가면 백업할 수가 있어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면 여기 백업 있나? 여기 백업이 없네. 디스크 정리, 조각 모음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있는데, 백업 기능은 여기 와야 되겠네.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컴퓨터에 와서 C 드라이브에 와서 C 드라이브에 와서 속성. 그럼 C 드라이브가 현재 디스크 정리 얼마큼 많이 찌꺼기가 있는지 이것도 정리할 수도 있고. 자, 도구에 가면 여기 백업. 뭐 하드웨어에 가면 뭐이 하드가 어떻게 돼 있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어쩌고 저쩌고. 얘를 공유할 건지 안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고요. 자, 도구에 가서 백업 명령을 걸면 백업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백업을 설정하겠습니까? 그럼 백업을 설정하겠다. 그럼 백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가. 근데, 하지 마세요. 불편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습관적으로, 습관을 가지셔야 돼. 아, 내 문서에는 이 데이터 중요하잖아요. 또 다운로드 받은 폴더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수시로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중복된 것들이 있으니까 중복된 건 삭제하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삭제하고, 이렇게 삭제해가지고, 또 내문서 안에도 중요한 거 있는지,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나? 삭제하고, 해서 이거를 다른 외장하드에 보관한다든지, D드라이브에다가, 여기 강사들은 D드라이브 따로 있으니까, 각자 폴더가 있으니까, 최대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따로 보관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도 보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있단 말이야. 세월이 지나서 필요 없으면 제거해야지.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제거해야지, 뭐. 이런 것도 제거하고, 저런 것도 제거하고, 뭐 이런 거. 다 제거해야지.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필요 없으면 제거해야지. 공간만 차지하면 필요 없잖아요. 아, 제 거니까 제가 알잖아. 남의 거는 손을 안 대지. 여기 다른 선생님 거 있는데, 그 선생님 데이터가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뭐냐면, 이거. 이 공유기 그림이에요. 공유기 사진. 이 모델이 AC1705이라는 모델이거든. 아마 그럴걸? 맞네. 제가 저장해 놓은 거니까 제가 알잖아요. 이거 알툴 셋업 필요 없으면 이거 제거하고 크롬 셋업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제가 아니까 하는 거고 여기 프로그램에 가면 또 뭐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거는 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필요 없으면 제거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작동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같으면 어떻게 돼 외장하드에다 따로 담아서 보관해 둬야지 이런 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는 제가 아니까, 이런 거 제거하면 되고. 이런 거 제거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사용을 해야지, 뭐. 그럼 휴지통도 비우면 되고. 그럼 나는 깔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정돈을 해야지. 살림살이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빠 책상에 가면 아빠가 쓰는 물건들이 있을 테니까 엄마는 모르지. 엄마가 임의적으로 치우면 안 되잖아. 주방에 가서 아빠가 주방에 가가지고 임의적으로 막 건드려놓으면 안 되지. 엄마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공간들은 지켜주고. 이제 컴퓨터 한 대를 나 혼자 쓰는 것 같으면 오로지 내가 다 관리해야 되고. 엄마 아빠 같이 쓰는 컴퓨터 같으면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잘 관리해야 되고.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사용하는 거라면 또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컴퓨터 하나를 한 사람만 쓰잖아. 애들도 애들끼리 따로따로 쓰고 어른도 어른 따로따로 쓰고 관리하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안에 선생님 질문한 대로 그게 이건지 저게 이건지 내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뭘때 사용하는 건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잖아. 이게 뭔지. 그럼 실행해보면 되지. 실행해보면 이게 뭔지 알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여기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는 걸 모르고 실행해 버릴 수 있잖아. 바이러스 걸린 걸 모르고. 그런 일은 없게끔 우리가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럼 아도비 에어는 뭐고, 알약은 뭐고, 알약은 백신이니까 알아야 되고. 이건 크롬 브라우저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컴퓨터 점검하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나눔 폰트. 네이버에서 만든 나눔 폰트. 그 프로그램이고, 포토스케이프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수 있고, 이거는 제 옛날 핸드폰 설명서고. 그 알아야지. 모르면 여기다가 무슨 핸드폰 설명서 이렇게 써놔야지. 근데 저는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 비해서 빨리 좀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기억을 하고 또뭐 어쨌든 몰라요. 이게 뭐더라? 그럼 열어봐야지 뭐. 실행해 봐야 돼. 실행해 봐서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니콘이네 니콘. 니콘하고 니콘 카메라 있잖아요. 니콘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그 설명서인가 봐.
여기 보니까는 안드로이드랑 연결하는 거라고 써 있어. 쉽게 말하면 요즘 카메라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얘를 이제 삼각대도 걸어놓고 나서요. 핸드폰을 열어.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이거로 봐. 그러면 카메라가 쳐다보고 있는 게 여기 떠. 그럼 카메라는 저쪽에다 놓고 요쪽 바라보게 해놓고 여기서 쓱 보다가 착각 찍어. 핸드폰으로 찍는 거야, 핸드폰으로. 그리고 찍은 게 일로 들어와. 그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설명서예요, 이거. 그 설명서, 사용 방법.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 핸드폰은, 제 디지털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만 있거든. 동영상도 안 찍히고. 근데 우리 애가 이거를 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야,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된다 했더니, 아빠 요즘 디카들은 핸드폰하고 다 연결돼. 연결돼, 그러더라고. 그러냐? 아빠 건안 되니까 몰랐는데. 그럼 이거 사자. 그래서 샀는데, 오, 애가 연결하더라고. 갖고 카메라들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핸드폰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다가 착각 찍고 그래. 이렇게. 셀카 찍을 때도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날 쳐다보게 하고 핸드폰을 쓱 봐. 그다음에 탁 찍어. 그내 뒷모습 찍을 때 있잖아. 내 뒷모습. 카메라는 내 뒤통수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찍을지 모르잖아. 그럼 앞에 있는 핸드폰을 보는 거야. 그럼 내 뒤통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딱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줌도 땡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착각 누르면 어떻게 돼? 내 뒤통수를, 뒷모습을 촥, 내가 어디 앞에를 보고 있는 장면을 촥 촬영하는 거지.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야. 그러니까는 알면 대장 노릇 하는 거고, 모르면 쫄병 생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설명서야. 그냥 봐서는 몰랐어. 열어보니까 그 설명네. 그럼 이제, 아, 맞다. 이 설명서는 그거였지. 하고 또 기억을 하겠지. 이건 제 핸드폰 옛날 설명서라는 거 제가 아니까는 뭐 굳이 안 열어봐도 알겠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기억을 해놔야지. 지금 188페이지 보시면은요, 시스템 복구 드라이브 만들기라고 돼 있어요. 8GB 이상 되는 US 메모리를 준비하래요. 윈도우 7은 없어요, 이 기능이. 윈도우 10. 이거 윈도우 10 기능으로 하는 거니까. 윈도우 10에 가면 그 보안 및 유지 관리에 들어가서 복구 드라이브 만들기라고 있대요. 그럼 내 US 메모리를 꽂으면 거기 있는 걸다 지우고 복구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문제가 됐을 때 US 메모리를 부팅을 해야 될거 아니야. 부팅. 부팅을 해서 내 컴퓨터를 돌려놓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윈도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는 설치해 놨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러면 이 부팅 영역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럼 부팅이 안 되니까 컴퓨터가 안 켜지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윈도우 USB 설치 미디어 준비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실습을 해봐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저번 기회에는 이걸 우리 했었잖아요. 윈도우 설치해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USB 메모리 하나 있어야 되고,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USB 메모리 준비해 오시면은 윈도우를 담아 드릴게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을 담아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을 담아 갖고 있다가, 내 컴퓨터 고장이 나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설치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걸 해봐야 되거든. 그 다음에, 백업 드라이브 만들기 볼륨 축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에 몰아서 좀 다시 설명드려야 되고요. 백업하기 이거는 의미가 없고. 저건 있어요. 윈도우 10이 좋은 게 뭐냐면, 초기화가 돼.
초기화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을 공장 초기화라 그래서 처음 상태처럼 되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즉 내가 여기다가 윈도우를 까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까는 게 아니라 초기화를 시켜요. 근데 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려고 봤더니 윈도우가 없잖아. 윈도우가 없잖아.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윈도우 10은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초기화 명령을 걸면 처음에 구매했을 때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핸드폰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아래한 걸 다시 설치하면 되지. 그런 기능이 있어서 참 편해졌어요. 참 편해졌어. 근데 편해졌다라는 말은 불편했던 시절을 경험해봐야 편해진 걸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애도 나름 지 또래 중에서는 컴퓨터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척척 해결을 해주니까 친구들 거를. 근데 이제 노트북을 사면서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거를 샀단 말이야. 제가 윈도우 10을 깔아주기 싫어가지고 귀찮고. 그래서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컴퓨터를 샀는데 게임을 설정하다가 뭐가 잘못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원위치가 안 돼.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하거나 원위치가 안 돼. 그 때문에 게임을 못 하는 거야. 얘는 게임 때문에 샀는데. 그러면 아빠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돼?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초기화하자. 어? 초기화가 돼? 그러더라고. 그래, 스마트폰처럼 공장 초기화가 된다. 그래? 알았어. 이 초기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이제 아래 한글하고 MS 오피스 프로그램 깔면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사준 게 있으니까 그걸 깔고. 게임은 지가 알아서 또 척척 깔고. 그랬더니 뭐 뚝딱뚝딱 하더니 한몇 시간 만에 이제 잘 돌아가 하고 게임을 하더라고. 편해요. 기능이 좋아지는 거야, 기능이 좋아지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를 타면 택시 요금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더라? 카카오 머니, 뭐 네이버 머니, 그다음에 삼성 머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등록을 해 놓는 거야. 카카오 택시에다가 등록을 해 놓고 내가 호출해서 승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찍 하고 찍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운행이 중단이 되면 요금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서 빠져나가는 거지. 갖다 대고 찍을 필요 없이. 그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미리 등록을 해놓고 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편하게 쓰는 거고 그런 서비스가 없으면 못 쓰는 거지. 예를 들면 핸드폰 안에다가 여러분 결제하실 때 11번가 결제할 때 PC도 그래요. 요즘은 공인인증서 말고 그 뭐더라? 그 결제하는 시스템이 세팅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11번가에서 물건 보고 나서 거기다 인증번호만 띡띡띡 눌러주면 신용카드 번호 등록을 안 해도 미리 등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결제가 돼. 그럼 제가 이거 요거 신용카드 안 갖고 다녀도 결제가 되잖아. 되잖아. 편하지. 대신에 그 비밀번호를 누가 보면 어떻게 될까?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주문하겠지. 저는 그런 거뭐 관리를 잘하면 되잖아요. 남이 못 꺼내보게끔 관리만 잘하면 되지. 신용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 다 현금으로 사야지. 근데 11번가에다 현금 사려면 어떻게 돼요? 송금을 해야지. 귀찮잖아. 입금 안 한다고 은행 가서? 오늘 같은 날은 입금 안 되잖아, 토요일 날은. 근데 신용카드 딱 하면 바로 물건이 오잖아, 이제 결제가 되니까. 편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해진 만큼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편해진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제주도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까지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가마 타고 가든지, 거기서 배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비행기로 샥 가잖아, 지금. 근데 요즘 애들은 당연히 부산 간다, 제주도 간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도 천안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현충사까지. 아, 가고 싶어서 간건 아니고, 행사 일환으로 여의도에서 3박 4일 동안 걸어갔어요. 현충사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걸어갔어요. 113km를.
학교에 가서 이제 텐트 치고 밥해 먹고 또 아침에 가면 또 걸어가고 막 이렇게 4일간 걸어가는데 두번 다시 안 한다고.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국토를 이렇게. 그 사람은 좋으니까 그렇게 간 거겠지. 그 사람 뭐차 타고 가세요라고 하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나 컴퓨터라고 하는 문화는 편하려고, 재밌으려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많아. 아는 게 없으면 편리한 사양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은 알아야, 마우스 사용법을 알아야 마우스를 가지고 딱딱딱 누르는 거지. 그러려니까 많이를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참 묘한 물건이잖아요. 어쩔 땐알것 같은데 돌아서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켜면 뭐 해요? 이 컴퓨터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기계적인 점검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냥 내 컴퓨터도 안 해. 인터넷만 하는 거지. 근데 인터넷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 아까 검색 사이트, 검색 엔진 등록하는 것도 우리 몰랐잖아요. 알고 나면 편한 건데, 모르니까 이거를 못 쓰는 거지. 그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